박영준 전 직영부장과 왕창하이죠. 측근 정인철 전 청와대 기획관리 비서관이 MB정부 실세대 설립을 주도했던 환경협 설립을 만들었죠. 위원장. 환경협이라고 하면? 한국경제교육협회. 경제교육협회. 예. 위원장이 만들었죠. 이 조정실장 할 때 이 관련 법규를 만들었죠. 예. 그리고 만들었고 네, 지원했죠. 경제교육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했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 기재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고보조금 36억 원 횡령 사실이 드러나 지금 경찰 조사하는 분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이후에 얘기 들었습니다. 참으로 그리고 자, 답답하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설립 시 2천만 원 1억 정도 기본 재산 요구를 하는데 환경협 설립단 자본금 0원이었고 그리고 저기 정관의 기재부, 교육부, 지재부, 금융위 등 6개 중앙부처 일급 공무원을 당연히 기사로 하고 이런 비영리 단체 정관에 이런 걸 못 박았어요. 그 국무총리 조정실장도 하셨잖아요. 네. 여러 사단법인 그 정부기관 사단법인 봤을 때 이렇게 일급 공무원이 당연히 기사로 들어가서 봤어요? 정관에 맹치된 게 봤어요? 확인했습니까? 이런 전례가 있어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례가 있는지는 한번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 뛰어있는 그 돈이 5년간 270억이나 돈을 줬어요. 예? 특혜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아까 36억은 횡령 사실이 났고,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썼냐 할 때 저런 그 교차론이 뭐 벼룩시장 하는데 저 경제, 어린이용, 청소년 경제교육지 만든다고 썼다고 했는데, 맞아요? 예? 네, 그 경제교육을 위해서, 즉, 자라는 세대에서. 자, 그러면. 경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KDI나 한국은행도 경제교육을 시키고 KDI는 1인당 9만원의 경제교육비가 들어간다 해서 그 수주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걸 묵살 하고 1인당 13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140배 특혜를 주면서 새로 그것도 만들어지지도 않는 그 법을 만들고 바로 만들어지자마자 환경협 설립을 해가지고 시행령 되자마자 돈이 나갑니까? 그것도 수의계약식으로? 누가 시켰어요 이걸요?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경제교육을 좀 확산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알겠어요. 취지는 예 경제교육을 주겠다는 것인데 나는 지금 얘기하듯이 위원장님, 예 끝나고 이야기 들어봐요. 예 경제교육 취지는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예, 예? KDI도 있고 한국에도 경제를 하고 한국 경제 매경부터 경제도 있고 이런 등등 또 일가지도 중앙일보나 뭐 조선일보 조중동도 일가지 경제교육 다 하죠. 네. 경제민 다 있어요. 이런데 아웃소싱 하면 9만원인데 KDI 보고서에 뭐 130만원씩이나 그런 140배 특혜 되는데 일감을 단독으로 수익계약을 몰아주는데 뭐 이렇게 경제교육성 필요성을 강조해 경제교육성 필요성 당연히 오케이 왜 거기에 줬냐 이거고요. 여기 누가 했어요? 누가 우회 지시 받았습니까? 아니 본인은 판단을 하신 겁니까? 아니 수익계약을 준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KDI에 줄 수 있는데 예. 왜 한국 경제의 의의를 줬냐 이게 새로 만든 환경협 환경협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네, 본인이 했고요. 만들었잖아요. 누가 시켰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수의계약을 제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협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누가 환경은 만든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들자마자 돈을 누가 줬어요. 줬잖아요. 그건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나간 거죠. 아니 없었던 걸 반영해서 중간에 법도 만들고 없었던 것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아, 법은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국회에 요청을 했었고 그때 정무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기 KDI도 주면서 9만 원인데 130만 원 돈을 그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고 집행을 했잖아요. 아니 그 집행을 제가 했습니다. 실장으로 있을 때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예산을 반영하는 건 제가 했습니다. 주요 업무 네. 그러니까 주요 업무가 예. 그 당시에 근무할 때 했던 거 아니에요? 실장으로. 예, 예 제가 실장일 때 틀림없이 협회와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협회를 설립하고 예산 반영했죠.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왜 그만 하시면 되지? 뭐 제가 그걸 아니 이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예. 잘했네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고 이렇게 특혜를 더하는 하냐인데 이게 본인이 그냥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이게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까? 뭐. 아 필요해서 그때 경제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었어요. 자, 그래 제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위원장이 되면 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에 의하면 법을 만들어서 제도를 고쳐가지고 1인당 9만 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없던 단체를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시행령을 공포하자마자 없었던 단체가 등록하자마자 돈이 일방적으로 140배나 비싸는 대로 나가면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나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논리에 대해서는. 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다시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설명은 약하고요. 어쨌든 운영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되죠. 야당 의원들이 경제교육 주관 기관으로 선정된 한 경제교육부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했죠. 그렇죠. 네, 그때 법제자가 처음한 시절에 법도 만들고 사단법인도 만들고 협회도 만들어서 또 고문도 유축하고 또 거기 1회 1대 2대까지 그 협회장인가요? 해서 그 예산 쭉 총괄을 총 지급된 액수 한 271억인데 2013년까지 그건 맞죠? 네, 제가 기획조정 실패할 때 법제정을 추진하는 데 했고요. 그때 필요한 예산도 그래서 받았습니다. 예, 후보자께서 국감에 답변한 걸 기억하시죠? 제가 읽지 않아도 경제교육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있어서 경제교육 지원법을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법을 만들었고 민간주도 경제교육을 추진할 위한 부신제도 한국경제교육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해주고 교육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아동예신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이상직 의원께서 말씀하신 휴주 주고 그런 것들이 부당하고 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70억 중에서 수십억을 횡령해가지고 구속도 되고 또 징계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후보자께서는 이 아주 철저한 신념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게 필요했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과정에서 이게 무슨 횡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대 포기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운영을 그렇게 하고 불법적인 사실이 있었다면 그건 운영한 사람들이 마땅히 책임지고 운영에 책임을 진 사람들이 지금 다 구속도 되고 물러나고 징계도 받았어요. 네, 그렇게 사실상 후보자로서 가장 중요한 입장과 그 기초를 했던 후보자께서 지금 이렇게 장관으로 다시 복귀하시고 법을 만들고 협회를 만들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협회를 만들 것은 정말 경제적으로 지금 책임적으로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건 거의 꼬리 잘리기 수준의 그 연명에 일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법을 만들 때 그런 네. 법의 추상성에 의해서 누가 그런 것들을 집어넣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 내가 쭉 얘기했잖아요. 협회 고문 실세 이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그 아하경제라는 신문 비정상적으로 만든 그 신문 그 내용을 보면 벌써 이미 후보자가 예상했건 안 했건 간에 이미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사실에 대해서 몰랐어요?